나는 10대 시절부터 다른 사람이 보내는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다. 누군가가 넌 그건 할수 없어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즉각 나의 의식에 긍정적인 해석을 보낸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수 있어. 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두 번째 책으로 성공의 열쇠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긍정적인 마음, 즉 PMA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조언하는 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무장하면 꿈을 실현하는 데한발더 가까이 서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경우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 또는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의 행동과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희망을 품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도록 도와준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면 자신과 타인의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자존심과 유익한 감정을 부추기는 내면의 공기, 내면의 빛, 내면의 느낌을 지니게 된다. 또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고 좋은 상황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그저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항상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일상적인 습관처럼 실천하다 보면 단추를 잠그거나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할수 있게 된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뉴욕주 북구에 이런 도로 표시판이 있다. 신중히 선택하시오. 선택한 길로 16km를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의 습관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충동이 고개를 들 때마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이 습관이 되면 당연히 당신의 마음이 더 기민해지고 당신의 상상력이 더 활발해지고 당신의 열정이 더 커지고 당신의 의지력이 더 강해진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좋은 결과를 끌어당긴다. 그것은 의심과 절망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이며, 당신에게 성공과 부를 안겨줄 것이다. 당신의 삶에 역경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황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당신이 역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준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당신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가지면 생각도 행동도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도 올바르게 할수 있다. 당신의 마음과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당신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곳에서 당신은 그것을 기회 삼을 수 있는 법을 알게 된다. 영국의 전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우리는 상황의 창조물이 아니라 상황의 창조자들이다 라는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에게 자극제가 되는 좌우명을 갖는 것이 좋다. 좌우명이란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일깨워주는 단어나 문구를 말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좌우명을 정하여 매순간 생각한다면 힘든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도 잘 풀린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비관적이고 의심이 많고 침울하며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끼어도 태풍이 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 낙천적이고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내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리게 된다. 부정적인 사람의 곁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의 곁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된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긍정적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문제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좌우명 정하기.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좌우명을 정해야 한다. 당신이 극복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좌우명을 정하는 것이 좋다. 좌우명은 당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므로 가장 순고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할 때그 좌우명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 신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당신과 진짜 당신이 합치된 합동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좌우명은 어떨까?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신바람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 그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있다. 만일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승부는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 판가름 난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의 좌우명을 소리내어 말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느낌과 감정을 담아 50번씩 반복하라. 좌우명을 써서 욕실 거울, 자동차 안, 책상 위에 달력, 냉장고 문, 지갑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아라. 좌우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다. PMA란 무엇인가? PMA는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나타내지만 단지 낙관적인 인생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PMA는 다음의 내 과정을 포함한다. 1. 정직하고 균형 잡힌 사고 방식 2. 성공적인 의식 3. 삶을 포용하는 철학 4. 다른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 능력 나는 PMA를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자신에게 맞는 동기의 근거에서 삶을 만들고 지켜가는 자신감에 차 있고 정직하며 건설적인 정신 상태 W. 클레먼트 스턴은 이렇게 덧붙였다 PMA는 주어진 상황, 즉 생각, 행동,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바르고 정직한 생각, 행동, 반응이다 스턴의 설명은 더 자세히 이어진다. 당신의 유전자, 환경, 육체, 의식과 무의식, 특정 위치, 시간과 공간상의 방향, 그리고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힘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의 산물이다. 당신이 PMA로 사고한다면 이 모든 요소를 이용하고 통제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무효화할 수도 있다. 당신은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육체를 지닌 정신이다. 그렇다면 PMA란 무엇인가? PMA의 개념을 형성하는 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자. 포지티브, 긍정적이는 정직, 믿음, 사랑, 성실, 희망, 낙관주의, 용기, 독창성, 관용, 근면 친절 같은 플러스 특성이 가진 힘이다. 멘탈, 마음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의 힘이다. 당신은 육체를 지닌 정신임을 기억하라. 당신을 지배하는 힘은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 있다. 에티튜드, 가짐은 기분 혹은 감정의 올바른 태도를 가리킨다. 가짐, 즉, 태도는 자신의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을 가리킨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머리글자로 이루어진 PMA는 당신의 모든 플러스 특성을 하나로 묶는 끈이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는 올바른 사고 방식이다. PMA는 당신과 내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표류할 때꼭 가져야 할 안전장치다. 배의 안전장치는 일종의 흡수장치로 거친 바다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힘을 준다. 나는 배의 안전장치 덕분에 사나운 파도가 이는 바다를 편하게 항해한 기억이 있다. 그보다 여러 해 전에 비슷한 경로를 항해했을 때 배에 안전장치가 없는 바람에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어서 미리 대비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어떤 안전장치든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PMA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과 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 뽑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 어떤 기계 장치보다 월등히 성능이 우수하며 효율적이고 자연적인 안전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닐 수 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PMA 9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단계 신념을 갖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 2단계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3단계.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줘라. 4단계.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5단계. 행복하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6단계. 관용의 습관을 길러라. 7단계.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 8단계. 목표를 세워라. 9단계. 공부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계획하라. 그리고 이 책에서 pma 구단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1. 우선 구단계를 모두 읽는다. 2.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단계씩 집중해서 하루 일과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한다. 3. 그 열흘의 주기를 반복한다. 반복은 학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단계가 머릿속에 새겨지고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또한 하루에 한 단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단계씩 정해서 모든 일에 그것을 적용해 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습관화하려면 꾸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소님들도 이 책을 통해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좌우명을 정해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의 좌우명을 소리내어 말하라. 좌우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는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